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뚝 떨어진 온도에 후끈한 열기가 필요하신 분들, 파격적인 스토리로 도파민 터지게 하는 마라마 드라마 LTNS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연기 볼 맛을 느끼게 해주는 두 분이죠. 망가짐에도 멋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배우 안재홍 씨, 그리고 독보적인 아우라 포스가 뭔지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솜 씨, 최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솜입니다. 와, 우리 이솜 씨는 진짜 처음 봐요. 네, 처음 봬요. 예. 와, 완전 모델이다. 마루. 오, 예. 우리 재홍 씨는 8년 전에 한번 그러니까요. 봤었는데, 근데 왜 진짜 한 같은 동네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갑지? 그러니까 예. 8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정도로 선배님 더 멋있어지셨네요. 아, 야. 아, 이게 오고 가고. 아, 이제 너무 아, 재밌는 정말로요. 게 너무 재밌는 게 네. 우리 옛날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나 그때 이 옷을 입었던 거야. 우와. 아, 정말요? 어, 근데 나 이거 그럼 8년 만에 꺼내 입었나 봐. 우와. 이럴 수가.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냥 뭐 의상방에. 하나도. 와. 야, 그럼 나 8년 만에 입은 거야? 우와. 진짜로?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게요. 네. 어떻게 재홍이 나오는 날 딱 이걸 와. 내가 아,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아 정말요? 아니 그러네.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아. 예, 그건 진짜 몇 년 만에 입었는데 아. 와 신기하다. 하여튼 이런 인연이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재홍 씨는 너무 매력 있는 이제 배우예요.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걸에서도 너무 와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연기자다. 정말. 자, 감사합니다. 우리 최파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파타 청취자 앤 시청자 여러분,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이솜 씨는 최파타에 처음 오셨는데, 네. 오,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매력적인 얼굴이네요. 그렇죠. 아니 오늘 여러분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파란 셔츠에 빨간 스웨터를 둘렀는데 아, 나도 저렇게 좀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입고 있었어. 너무 클래식한데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퍼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 예. 자, 뭐 두 분 하면 변신에 변신을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 먼저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안재홍 씨 마스크걸에서 오타쿠 주호남 역을 맡으면서 신드롬을 일으켰죠. 근데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그쵸. 거잖아요. 네, 그때 정말 아니 그 역을 딱 이제 제의가 왔을 때 좀 주저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오래 걸리진 않았었어요. 정말 그때 뭐 은퇴설도 있었지만 네. 뭐 이민설도 있었고요. 이민 가는 거 아니냐. 아니 마스크걸에서 네. 엄청 네. 제일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라면 정말 뿌듯한 순간이야. 너무 감사했고 예. 너무 정말 뜨거운 이 온도를 느끼는 게 정말 너무 신나고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아니, 걸 그 분장은 많이 느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 우리 한국 영화 최고의 분장 감독님께서 송종희 분장 감독님께서 분장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재홍이가 정말 그 응팔에서 또 응팔에서도 사실 네. 엄청 매력적인 역할이거든요. 그건 진짜 안재홍 씨 아니면 어떻게 표현됐을지 모르는 그런 안재홍 씨가 이렇게 변했다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와. 자 그리고 우리 이솜 씨는 최근 싱글인 서울에선 네. 아주 신비로운 첫사랑 역까지 그리고 길복순에선 킬러 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테리한 캐릭터까지. 안 어울리는 역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나는 그거 봤어요. 길복순. 아 보셨어요? 네, 예, 예.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직접 보니까 너무 어울리겠네. 몸이 원래 좀 액션도 좀 공부를 하셨어요?
연습을 하죠. 저는 액션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액션을 아직까지 못 만나봤고 분명히 올 것 같아. 예예. 아, 예.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박민재 씨가 이솝님 쌍둥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솝님이 제일 예쁜 거네요.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거 어떻게 되더라? 이솝님 아 자 그러면 네? 다시 해볼게요. 이솝님 쌍 제가 해볼게요. 아니 제가 해볼게요. 아. 이솝님 쌍둥이세요? 아니요 그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이 세상에서 이솝님이 제일 예쁜 거네요? 아 이게 사는 이게 뭐지? 이런 거 이런 거. 어머 어머 그, 죄송해요. 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니,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걸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어. 저도 한 문장으로 네. 읽으니까 어. 이게 원래 이런 거 있잖아. 네. 어 재홍 씨. 네. 아니 이제 내가 해볼게요. 내가 어 재홍 씨 요즘 재홍 씨한테 벽이 느껴져요. 벽이요? 완벽. 이런 아. 거 이게 이제 이런 걸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했잖아. 뭐 어 이솝 씨 김 묻었어요. 뭐 잘생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 박민재 씨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재밌는 걸 써주셨는데 어, 네. 제가 소화를 못했어.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1338 님이 안재홍님은 음계로 치면 파가 아닐까요? 왜요? 파요? 그래야지. 왜요? 미치다 못해. 내 마음에 파도가 치니. 아. 여러분 와. 제가 좀 게을렀나 봐. 여러 가지. 이게 이걸 100% 이렇게 소화해 드려야 되는데 와 그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이 은지 씨가 우리 이거는 우리 이솝님 목소리로 들을게요. 이 은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솝님 완전 팬이에요. 여자가 봐도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고 패션 센스도 최고. 오죽했으면 딸 이름을 이솝으로 지으려고 했다니까요. 어. 이솝님 나온 영화 소공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삼진구름 영어 토익반 등등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 감사합니다. 소공녀 드라마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 삼진구름 영어 토익반 다 봤대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데 왜 최파타에는 한 번도 안 나오셨나? 더 열심히 할게요. 아. 와, 와, 또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할 말이 없네. 예. 분발하겠다고 하니까. 예. 김명주님이. 보라 켰다가 깜놀. 안재홍 씨 응팔에 나왔던 이미지와 달라졌어요. 방학한 세 딸들이 보자마자 아이돌 가수 같다며 너무 잘생겼대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아이돌이죠. 아이돌. 방학이 아이돌.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살이 좀 빠졌죠. 그때 살을 더 찌운 거기도 예, 했었고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1293님이 두 분이 나온 건 다 봤는데 이번 주에 공개되는 드라마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아. 두 분의 차기작 궁금해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번에 이제 같은 작품으로 만나셨어요. 네. 제목이 LTNS. 네. 근데 이번에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아니죠.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이 저희가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소공녀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라는 작품에서 두 번째로 만났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부. 네, 부부. 네. 예, 부부. 예. 이미 안재홍 이솝 두 배우가 재회한다. 이거 믿고 보는 작품이다. 이런 반응 보셨어요? 아. 네, 일단 소공녀 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니까 또 그 안에 그 관객분들이 세계관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보는 맛이 있다. 근데 세 번째 만남이면 뭐 이렇게 사석에서 따로 만나지 않는다 해도 너무 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나서 되게 좋아도 또 이렇게 막 또 만나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만났어. 두 번째 작품 했어. 근데 또 세 번째. 이거는 완전히 어떤 케미가 그냥 없던 케미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조금도 뭐 어색하거나 뭐 불편함 없이 이렇게 뭔가 착착 맞는 느낌이 있고 뭔가 정말
군인들 같았어요. 뭐 작전을 예.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 같은 그런 예, 예. 신속함, 정확함, 신속 정확함, 그렇죠. 신속 정확함, 네. 유기적으로 움직일 그러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솜 씨는 네. 그냥 재용 씨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 재용 오빠는 일단 굉장히 섬세한 섬세하니까 그런 연기가 하겠죠. 네. 예. 그리고 배려도 넘치고 되게 포근한 그냥 친오빠 같은 느낌이에요. 네. 평소에도 배려가 넘쳐요? 네. 좀 짜증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아니 저희 좀 성격이 비슷해서 서로 그냥 눈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근데 좀 장난기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장난이 더 많아요 오빠보다. 그래요? 네. 오빠가 좀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 이렇게 막 먹을 거 들고 가서 오빠 먹을래? 말해. 그러면 예. 우리 재용 씨가 볼 때 이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이전 작품들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되게 이번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폭넓은 어떤 역할들을 서로 만나다 보니까 참 오히려 동물적이구나. 뭔가 연기자로서 봤을 때 되게 반응하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이게 리액션들이 참 동물처럼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칭찬.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고 달았다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로 하니까 그런 동물적인 그 반응이 네.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오빠 역시도 좀 되게 사실적인 그 사실적인 거를 담으려고 항상 현장에 있었어서 저도 오빠를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두 분의 진짜 연기파가 두 연기파가 이제 모였는데 자 정말 두 분의 케미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LTNS 이번 주 OTT 티땡에서 공개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제요 정확히? 1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두 개가 1, 네. 2화가 모두 몇 화예요? 모두 6개. 오! 6부작입니다. 끝났네, 끝났네. 네. 이런 게 좋아, 좋아. 네. 네. 너무 길면 또 안 돼. 아,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1화, 2화가 두 개 공개돼요. 네. 자, 그럼 LTNS 무슨 뜻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LTNS는 이제 저희 제목의 약자인데요. 네. Long Time No Sex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섹스리스인 부부인데 예예 예, 부부구나. 네네 네. 저희가 뭔가 돈을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불륜 커플들을 추적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망가진 부부 사이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결혼 몇 년 차인데? 5년 차고요. 5년 차인데 네. 이제 롱타임 노 섹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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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솜 씨는 이제 호텔리어로 나오고 저는 택시 운전 기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륜 명단 확보가 용이한 거죠. 호텔리어니까. 네, 제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적이 용이한 예, 예, 거죠. 또 택시 드라이버니까. 그렇죠. 정말 근데 너무 이제 궁핍하다 보니까 자꾸 네. 쪼들리다 보니까 네. 누가 먼저 제안을 해요? 제가 먼저. 네. 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사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호텔리어가. 네. 예. 근데 이제 뭔가 돈이 되겠다 생각한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적은 건 아닌데 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적어놓던 그 블랙리스트가 마침 있었던 거고 예. 그걸로 이제 불륜들을 추적하게 되는. 이 건조해진 예. 부부가 이때만큼은 한 팀이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 불륜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작전 수행입니다. 네. 그야말로 건조할 대로 건조해진 이제 부부인데 오히려 그런 불륜을 보면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애정이 회복이 되는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와 근데 사실 이런 스토리 좀 땡기잖아요. 불륜에 막 또 그걸 추적을 하고 그리고 6부작인데 매회 다른 불륜 커플들이 나와요. 그런 것도 네. 너무 재밌겠다. 얼마나 아닌 척하고 들어오겠어요. 그죠?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호텔리어시니까 네. 아닌 척하고 따로따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일부러 뭐 다른 층에
룸을 잡고 또 만나고 네, 이런 네,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보이나요? 다 보이죠. 호텔리어들은 네, 다 보일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다 표현이 돼서 너무 네. 재밌겠네요. 그러면 두 분은 처음 대본 보면서 어땠어요? 와 이거다 너무 재밌다 했어요?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새롭고 그럼 이게 코믹이에요? 뭐 아니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속에서 이제 점점 뭔가 범죄 장르도 들어오고 그쵸. 스릴러도 들어오고 뭔가 그런 액션도 들어오고 있고. 네. 근데 진짜 작전 수행이다. 네. 그치? 두 사람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돈을 좀 뜯어내시나요? 네. 돈을 좀 뜯어냅니다. 어허. 정말 저희 산으로도 가고요. 바다로도 갑니다. 아니 그럼 이제 스포가 안 되는 한에서 이제 돈을 좀 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십니까? 아니면 그게 사실은 저희 전개가 예. 정말 예측을 불가한 게 아하. 점점 욕심이 커지기도 했다가 그렇구나. 뭔가 거기서 꺾이기도 했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4355님이 드라마 19세잖아요. 수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저 너무 기대돼요. 기대되죠. 수위가 좀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식상한 게 싫어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네. 두 분이 두 분의 그런 장면도 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그런 거 할 때는 네. 연기자지만 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리허설을 좀 많이 하다 그쵸, 보니까 리허설을 많이 해서 한 번에 딱 끝내야 돼요. 최대한 그 실제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테이크로 네.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참 군인 같은 마인드로 그런 호흡을 유지할 그러네.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이 연기가 사실 작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다 제대로 맞고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줄 때 액션과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네. 네. 그중에서 하나라도 그러면 다시 NG가 나고 불편하고 막 이러죠. 액션도 왜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합대로 딱 해야 되잖아. 그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솜 씨는 이번에 우진 역을 맡으면서 실제로 화가 많아졌다고. 그래 그 몰입하는 그게 있으니까. 예. 아, 실제로도 화가 좀 뭐 예. 있겠죠. 근데 예. 이제 표출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한데 예. 우진이라는 캐릭터는 화 표출을 많이 해요. 좀 이제 대사들도 세고. 분노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감독님들이 조금만 더 화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근데 그 화가 손님들한테는 못 내잖아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예, 그러니까 못하죠. 그때는 되게 친절하고 네. 남편한테만 남편 화내는 건가? 남편 앞에서만 벌써부터 그려진다. 그러면 그 우리 안재용 씨는 이제 사무엘 네 사무엘 연기하면서 재밌었던 순간 아니면 거기서는 어떤 사무엘은 어떤 캐릭터예요? 사무엘은 우진과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품고만 살고 있고 오히려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좀 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제 혼자만의 공간이 사무엘에게는 자신의 방이나 혹은 이제 택시 안이 될 텐데 저도 약간 그 혼자 있게 되고 싶더라고요. 약간 그게 좀 그런 면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인하고는 연애 결혼일 거 아니에요? 그쵸? 뜨거운 연애. 네. 네네. 그쵸? 뜨거운 연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버거워지고 지겨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거기서 왜 사무엘이에요? 그 캐릭터 이름이 예. 사무엘이고 예. 사무엘은 이제 위에 누나만 세 명이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기가 아주 죽어있는 예. 인물입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티땡에서 자 1, 2화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박수현 씨가 마스크걸에서 주호남의 아이시대루 이 대사 안재용 씨 애드립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LTNS에서도 애드립 잔치 열리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애드립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네. 아마 보시기에 아마 재미있으실 장면들을 엉뚱하고 네. 이런 거 너무 잘하죠. 네. 예. 네.
그야말로 롱 타임 노 섹스. 네. 제목이 아주 아, 딕션이 예. 너무 좋으셔서. 어, 그래요? 제목이 아니. 네, LTNS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예, 김아영 님이 네, 19일 날 공개되면 두 분은 어디서 첫 방송 보실 거예요? 1화 끝나고 이런 반응 올라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말 있나요? 어디서 첫 방송 다 모아서 모여서 보나요? 아니면 저희는 19일에 라이브 방송이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실시간으로 쫙 보네요. 어, 어떤 반응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와, 몸살이지 않았다. 어. 아이씨대로 두 사람 뭐 이런 거 올라오겠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퇴하다 이런 네. 반응은 어때요? 아, 그것도 너무 어,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아 박지영 저기 아니 안지영 네. 이민간대 뭐 이런 거 예 좋아 그런 것도 네, 네 좋습니다. 뭐. 감독님 보증서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 2화 기대해 주세요. 자, 우리 LTNS의 주연 배우 안재홍, 이솜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4부에서도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자, 우리 이솜 씨 추천곡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톰 존스의 섹스밤입니다. 네, 이 노래를 추천하신 거 이 드라마에 나오나? 아, 나오진 않은데 아. 저희 드라마랑 좀 잘 어울리는 어, 그렇구나. 노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섹스밤이 톰 존스가 너무 김영철 씨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두 분에게 아 그건 다른 버전이에요. 아. 어,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뭐 목격담 미담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자, 드라마 LTNS 롱타임 노섹스의 주인공 안재홍 씨, 이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네, 지금 두 분 손 흔들고 계신데 예, 키스도 한번 날려주세요. 네. 자, 이 은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솜님 원래 엉뚱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숨기시는 건가요? 그래도 귀여워요. 아, 우리 이솜 씨가 원래 엉뚱해요? 아니요, 엉뚱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장난 더 잘 친다고 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예. 숨기시는 건가요 지금? 아, 좀 친해지면은 예. 많이 까부는 성격이긴 해요. 어, MBTI가 네. 어떻게 돼요? INFJ입니다. 어, 그래요. 네. J구나. 우리 재용 씨는? 저도 INFJ입니다. 똑같아요. 아주 작전 수행 좋았겠네요. 박희진 씨가 실제 부부 생활도 작전 수행 같거든요. 현실 고증 연기 기대할게요. 그래, 부부들이 작전이 잘 맞아야 네. 손발이 맞아줘야 이게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막 네. 아침에 보면 막 애기 막 탁탁탁 옷 입히고 막 그렇죠. 머리 그네 막 이렇게 막 스쿨버스 가고 막 장난 아니는데. 이 다은 씨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LTNS 봤는데 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공개되네요. 기대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살짝 예. 1, 2회만 어. 공개를 와.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뒤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티땡에서 네, 1화 2화 공개됩니다. 김진영 씨가 소공녀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그리고 LTNS까지 다 사랑을 하는 커플로 만났잖아요. 만약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난다면 그때는 상대 역으로 어떻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 일단 만나고 싶으세요?
3, 3번이면 됐어요?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 한 10년 뒤. 10년 뒤? 이건 뭐지? 10년 뒤에 한번 네. 만나고 싶다. 네. 그럼 그때는 어떤 역으로 만나고 싶어? 어떻게? 그때는 이제 가족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도. 가족? 예. 뭐 부모님으로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형제. 형제. 자매. 자매. 제가 부모님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아니지. 둘이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아. 안재홍 씨는 몇 년 뒤에 만나고 싶어요? 또 1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 8년 정도. 8년. 8년 정도면. 네. 그래도 한 2년도 빨리 봐도. 네. 근데 10년 금방 와요. 네. 금방 와요. 금방이죠. 금방 와요. 그렇죠. 와, 그럼, 재밌겠네요. 뭔가 또 다른 이야기로 그렇지, 만나면.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그럼 사랑하는 사이 말고 부모 자식 때문에 막 속을 썩였는데 두 부부 부모가 막 육아에 예, 뭐 아, 연출님이 좀 네. 스토리 좀 짜내 보세요. 학부형으로 일단 학부형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혈 학부모. 네네. 근데 둘이 교육관이 달라. 재밌겠다. 뭐 그거 재밌겠네. 미담 하나 도착했네요. 최미라님이 안재용님 응답하라 1988 찍으실 때 신랑이 조명 담당했어요. 밤샘 촬영에도 항상 웃는 모습 잃지 않으시고 스텝 단역 배우들에게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이 반해서 우리 가족 모두 다 팬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얼굴에 모든 게 나온다고 재홍 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아 감사합니다. 재홍 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건망지게 하는 모습 이런 건 상상이 안 가.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배우의 모습으로 멋있을까요? 의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재홍 씨가 한번 엄청 막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이런 역할 같은 거 해내야 되잖아 배우니까 딱 맡으면 네네 그쵸? 그럼요 근데 왜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시면 이게 안 들리는 아니, 것도 아니고 싸가지 더 잘 들리시게 와 그러셨구나 신랑이 예, 조명 담당했대요 아, 아마 얼굴 보면 알 텐데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2840님이 이선 배우님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산에 오른다고 들었는데요. LTNS 촬영 시작 전 아니면 끝나고 산에 간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 좀 화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템플스테이에 갔다 온 적 있어요. 네.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속리산 안에 있는 수정봉이라고 예. 거기 거북바위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슨 화각이 많아서 화를 누르러 템플스테이까지 해요? 우진이 역을 하면서 좀 이제 화도 많이 냈고 그걸 이제 좀 이제 몸에 남잖아요 예, 화를 예, 그 역할 하면 네, 그래서 좀 쉴 겸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예쁜 배우들은 다 산을 타네요 그렇죠? 예 산도 자주 네 예 예 뭐 이효리 씨도 산 자주 가고 유명하시죠. 예, 전지현 씨도 가고 이솜 씨도 가고. 어이구. 네. 매년 연초 한라산 간다고요? 네, 매년 한라산에 오르는데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고 3월 정도에 오르고 싶습니다. 너무 재홍 씨는 한라산 가봤어요? 저는 제주도는 많이 가본 편인데 한라산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라산 한번 오르는데 9시간 정도 걸리죠? 네, 왕복 9시간 예, 예. 걸려요. 그럼 그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 네, 새벽에 올라서 이제 저녁에 맞춰서 내려와서 한라산을 마십니다. 아니 혼자 가요? 혼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 엄마랑 갈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갈 때도 있고. 와 그럼 엄마도 뭐 산을 잘 타시나 너무 잘 타세요. 네. 그렇지 그 한라산 초보가 못 가잖아요. 네. 아이고 대단하시다. 한라산을 마실 때 뭐랑 먹나요 그러면? 아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아, 산에 올랐다 내려오면. 그러네 그러네. 네. 네. 안재홍 씨는 고민이 많거나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동네를 많이 걷는 편이고 예. 좀 뭔가 생각 정리를 필요하다거나 뭔가 어떤 작품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아, 그래, 드라이브. 어디 뭐 강릉까지 다녀온다거나 그러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재홍 씨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정말 그냥 이렇게 다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Sam My Way 거기서도 너무 아. 예. 그래 그런 거 보면 우리 재홍 씨가 나왔다 하면 다 그러니까요. 정말 강렬한 것만 했네. Sam My Way는 이제 바람 피는 역할이었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그게 참 귀엽고 어쩜 그렇게 능청맞게.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소담 씨가 네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안재용 씨가 연출하셨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뭐 계획은 없고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출할 때는 어때요, 안재용 씨? 그때도 되게 섬세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빠 알고 있는 오빠의 느낌이 아니었고 이제 저는 배우로서 오빠 감독님으로 만났는데 이제 촬영하기 전날에 리딩을 했어요. 이제 캐릭터 예. 톤 잡는데 그때 되게 뭔가 서로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되게 소통도 잘 됐고 정말 잘 잡아주셨어요. 감독님. 뭔가 촬영장에서 큰 소리 내거나 이런 일 없고? 전혀 없고요. 되게 몰입되어 있었어요. 네. 같이 또 연기도 했어야 됐어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봤을 때. 네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섬세하다고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또 다른 버전으로는 까다로울 수 있고 또 계속 다시 할 수 있고 너무 좋아 한 번 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편이세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작품 퀄리티도 좋아지고 잘 괴롭히더라도 네. 그렇죠. 배우일 때와는 또 다른 점이네요. 이솜 씨는 5년 전 인터뷰에서 연출은 절대 못할 것 같다고 했던데 왜요? 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같은데요. 나도. 저는 그냥 지금 배우 일을 배우는 연기만 하면 되지만 연출은 모든 걸 또 아우르고 네. 다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음악부터 뭐 맞아요. 전체부터 네. 또 뭐 아예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자기가 아니라. 연출도 하면서 또 배우도 하고 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안재욱 씨가. 안재욱 씨 주변 친구 많으세요? 친구요? 저는 많다 하기 아니 저분이 없을 스타일일 수도 있어. 약간 아 저는 네. 이렇게 몇몇의 친구와 깊게 예. 이렇게 친해지는 스타일로 예.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김희정 씨가 이솜 씨는 모델 출신이니까 자기 관리 엄청 철저하게 잘하실 것 같고 안재용 씨는 몸무게를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배우잖아요.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솜 씨는 직접 보니까 완전 모델이네요. 아니 모델이시지만 완전 모델 포스가 나네. 뭐 이렇게 봄에 막 늘 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저도 근데 이제 뭐 누가 어떤 분이 뭐 식단을 하셨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운동하셨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 찾아보면서 따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재용 씨는 진짜 몸무게 막 줄였다 뺐다 막 이런 거 엄청 힘들잖아요. 줄였다만 힘들고요. 네. 늘렸다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식단을 막 철저하게는 잘 못하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삼겹살 먹고 싶을 때 그 삼겹살을 회로 바꿔서 그냥 회를 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럼 요리도 잘하세요? 제가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서 간단한 것들 요리 잘합니다. 네. 이솜 씨는요? 저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리만 하고 네. 맛있는지는 모르겠다. 네. 어떤 요리를 주로 하신대요? 저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해서 오로지 된장찌개? 그렇구나. 예. 398 하나님이 예. 이솜 언니
모델 하면서 쌓은 경험이 드라마와 영화 찍을 때 큰 도움이 됐던 거 아세요? 저 아 있으세요? 아. 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니의 찐팬이에요. 찐팬이에요. 언니가 나온 잡지 다 잘라서 책에 붙이고 다녔어요. 나의 여신, 나의 사랑, 나의 배우. 감사합니다. 그래, 이솜 씨가 진짜 예쁘시네요. 되게 아니 매력적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모델 하신 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10대 때 하고 아이 그만두고 이제 배우 일만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배우 일을 더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찐팬들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고파리님. 왠지 두 분 다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작품 끝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무작정 계획 없이 혼자 여행 같은 것도 가시나요? 저는 여행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네. 작년에는 혼자 치앙마이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예. 작년에만 치앙마이를 두 번 다녀왔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럼 치앙마이 가면 꼭 뭐 이거는 한번 해봐라, 뭐 여기는 들려봐라, 그런데 하나만. 들려봐라? 그러면 우선 크게 뭔가 뚜렷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나이트 바자라고 예. 야시장이 예. 주말마다 엄청 예쁘고 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경만 해도 너무 야시장. 즐겁고 그 현지 분위기를 느끼실 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예. 너무 맛있죠. 우리 이솜 씨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어요? 아니면 좀 밥만 먹어요? 저는 다 되니까. 먹어요. 저는 저도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잘 먹는 스타일. 먹고 이제 산 한번 타고 네. 아 그래. 그런 게 있어서 산을 타야 운동하고 운동하고 1981님이 재영 오빠 사진 찍는 거에 관심 많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도 열심히 찍고 계신가요? 왠지 사진도 작품으로 찍으실 것 같아요. 아,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 디지털 카메라로 똑딱이 가지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다 하는구나. 요즘 유행하고 핫한 건 다 한다. 자, 3638님이 네, 두 분 버킷리스트 중 꼭 올해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LTNS의 초대박. 초대박. 아니 근데 날 것 같아. 어때요? 느낌이 두 사람이 그 감이 있잖아요. 입소문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 많이 봐주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입을 틀어막아도 소문이 나. 진짜. 근데 이게 long time no sex. 네. 네.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주제가 기발한 네. 것 같아요. 소재가. 네. 네. 감독님 두 분이 직접 쓰시고 직접 연출까지 그러니까. 하셔서 더 재밌을 것 어느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요즘은 뭐 네. 이제 불륜 뭐 그런 드라마 많고 이제 뭐 네. 뭐 네. 예전부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저도 옛날에 이제 호텔리어 그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막 들었는데 너무 아닌 척해도 이렇게 티가 난다고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다 나올 거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매회 또 다른 커플이나 네.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온 분들도 되게 기대가 돼요. 네. 네. 자, 김은주 씨가 칼퇴하고 집에 가서 치맥하는 그 맛에 저는 사는데 두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일 끝나고 이 맛에 산다 하는 거 있으세요? 두 분 다 혼자 사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요. 예. 저는 엄마랑 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주 씨랑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치맥하는 그치, 그치. 그 맛. 끝나고 그냥 맥주에 네, 치킨에 네, 예. 재밌는 거 틀어놓고 그치 그치 이게 최고지. 네. 저는 이제 반신욕을 워낙 좋아해서 예. 일 끝나고 반신욕하는 거. 그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또 끝나고 아니, 먹고. 아니 제가 끓입니다. 아니 된장찌개 말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 파스타. 와 근데 반신욕도 너무 좋고. 치맥도 진짜 너무 좋네. 네. 딱 끝나고 막 특히 추운 데서 촬영하고 와서 반신욕하면 네. 너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그러고 뭐 어려운 대사 다 해냈는데 집에 와서 치맥하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후련하고 또, 네.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가급적 물도 안 마셨다가 가서 그 시원함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대단해요. 네. 자, 광고 듣고요. 8392님이 파주 야당역에서 안지영님 촬영하시던 게 LTNS였나요? 그날 촬영 후 지나가시길래 친구들과 수뚝거렸더니 뒤돌아 봐주시면서 눈웃음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심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안지영 씨가 또 눈웃음을 쳐요. 그냥 웃었는데 눈이 접혔나 봅니다. 네. 언젠지 기억나요. 네. 파주 야당.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네네. 그때가 LTNS 촬영이에요? 네. 예, 예. 자, 빨간맛 19금 드라마 LTNS가 이번 주 19금요 어머 19금 드라마인데 네, 그래서 그렇죠. 19금 요일날 공개가 됩니다. 완벽한 불금인데요. 네. 우리 또 이렇게 막 19금 이런 거 땡기잖아요. 네. 그렇죠? 에브리바디 다 보는 건 좀 안 땡기더라고. 초등학생 입장 가 막 이런 것보다. 자, 빨간맛 19금 19일날 금요일날 공개되는데 자, 두 분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드라마 LTNS 이번 주 금요일 19일날 오픈하는데요. 정말 화끈하고 재밌고 네. 신선한 소재로 또 오빠랑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최하정 선배님도 뵙고 채파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LTNS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대박이 나고 네. 입을 틀어막어도 입소문이 나게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분. 우리 이솜 씨는 왜 하루 빨리 만날 일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된장찌개 어떤 맛인지 그렇기도 하고. 예. 자, 그럼 끝까지 우리 안지영 씨 추천곡 드릴 건데요. 골든걸스 곡을 추천했네요. 왜요? 제가 요즘 이 골든걸스에 너무 찐팬입니다. 정말. 저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겠네. 진짜 재밌어요. 예. 저는 너무 멋지다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영감 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너무 좋아하겠네.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두 분도 10년 후에 또 이렇게 한번 이제 부인이 골든걸스한테 막 남편이 막 밀어주고 자,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씨 네 분이 뭉쳐서 만든 그룹 골든걸스의 The Moment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19금 네. 19일 금요일 네, LTNS. 티땡에서 LTNS No Time No Sex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살짝 나른해지네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야릇해 기다리는 몸에 에러 에러 에러